뭐야, 편의점 지랄견이야? 난 축의금만 받고 끝이니까. 가짜 결혼식. 우리 할머니가 결혼은 착하고 조신한 여자랑 하랬어. 나 착하고 조신해. 야! 왜? 단정됐다며. 제2의 사랑 다른 매장에 전화해서 좋아하는 얼굴 보고 싶으니까. 아침에 안 챙겨 먹어요?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꼬박꼬박 사갔잖아요. 요즘에 갈 때마다 없더라. 그게 인기 제일 많으니까요. 이거 너 알바할 때는 갈 때마다 있어. 나 사랑스럽니? 연애할 때도 손해보기 싫어서 계산하는 내가 사랑스럽냐고. 특별한 여자는 있어요. 있어? 내 안에. 너의 그런 면까지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면 되지. 내가 우선이고 내 편이잖아. 반지 끼고 있는 동안에. 내가 네 편이었으면 좋겠어? 아직 무서워서. 무서우면 귀가 빨개지는구나.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. 거기까지 가지 말자. 남편이라고 불러? 우리 아직 가족이야. 사랑의 선우야. 꺼져, 나가, 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가봐. 나 내 마음 든 곳에 다시 돌아온 거야. 그러니까 손님이 좀 참아봐. 아, 무거워. 나를 지켜줘.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 기댈 수 있는 너를. 난 너무 맛있는데? 난 내 입맛 딱 맞아. 진짜 맛있어요? 너 어디 갔었어? 그럼 이거 좀 더 먹어요. 자, 그냥 더 먹어. 민아, 어서 와 줄까? 아, 응.